그리고 난 사실 앞으로 합방을 하겠지만 뭔가 너 같은 캐릭터랑 하루 방송을 하고 나잖아? 그럼 다음부터 엄청 뭔가 이 그게 생겨. 경험치가 생겨서 아, 이런 벽도 넘어봤다. 사실 방송을 같이 하기에는 오디오는 진짜 별로야, 너는. 뭔 말인지 알아? 너는 세 글자 이상 얘기를 잘안 해. 맞아, 맞아. 아니, 뭐가? 거의 이거야. 근데 너 같은 캐릭터랑 하루 방송을 딱 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경험치가 늘어. 말주변이 없어. 근데 듣는 걸 좋아해, 얘는. 그래서 내 방송 좋아하나 봐. 틀어놓고 듣고 있대잖아, 계속 내가 하는 말을. 존나 소름 돋는 거 알아, 근데? 너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 그럼 라디오 모드처럼 계속 틀어놓고 내가 하는 말좀 들으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 아니야. 소름 돋아. 라디오처럼. 야, 그거 실제로 들으니까 어때? 뭐, 그 라디오를 실제로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 그냥 관상용이야. 폴더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들 블루스 200원 근데 신문나 보는 것 같은. 너가 참 잘하는 건딱 하나 있어. 뭐? 토마토 먹어. 이거 반가리를 먹었네. 토마토 좋아하네. 올등불등 멋진 몸매에 까만 옷을 입고 향긋향긋 향내 풍기는 나는 토마토 토마토. 아, 침 튀겼어. 아, 알았어. 미안해. 왜침 튀겨? 왜침 튀겨?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안전해. 호트체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서로 아, 5초간 살았던 고맙습니다. 콘텐츠로 지그시 마주보자. 감사합니다. 내 개그 코드가 얘한테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9년 동안 방송을 보지 않았겠어? 원래는 좀 마음에 드는 코순이들이 있었으면 항상 졸업시켰어. 남캠 방송들 보면 공통점이 그거야. 여자 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유입들이 들어오면은 이 어떤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나가버려. 여초화돼 있는 남캠 방송을 보면 본적 있어? 사나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생긴 남캠 형님 안 방송을 어울리게 보면은 토마토 원하는 다이어트 다 하십니까? 이모티콘이 여자잖아. 그러면 약간 성역화돼 있어가지고 여초화가 돼버린 방송이 망해요. 난 그래 생각을 해요. 여초화. 왜? 왜 망하는 거야? 그 특유의 여자들의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인방은 사실 유쾌함이 첫 번째거든. 근데 그게 안돼 있다 보니까 말도 되게 조심조심해야 되고 무슨 약간 좀 자, 오유유유 이오리 코치 우쭈쭈쭈쭈 별풍선 뭐 40개를 뭔지 알지? 선물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내 방송에도 여초 방송이었어. 나는 내 방송이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쳐내야 남자, 여자 성비가 이렇게 균등하게 잘 맞을까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다 사겨버렸어. 한명한명한명 다. 지금까지 만난 코스니? 80명 넘을 거야. 방송을 12년 했어요. 네, 80명 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만나서 헤어지면서 여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존심 상하거나 뭔가 좀 싫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을 안 봐요. 한참 시간 지나서 자기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서야 방송을 보거나 그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성비를 많이 줄였지.
그러니까 그때도 방송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여자 성비가 좀 치고 올라오잖아? 남녀 성비에 비해서? 그럼 이제 또 사겨버려.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 유지를 한다 이거지. 굉장히 똑똑하지 않니?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근데 내가 너한테는 작업을 안 걸어. 왠 줄 알아? 너는 9년 동안 봤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봐. 아, 그럼 9년 동안 봤으면 너 나 보기 전에 엄청 긴장하고 사실 엄청 너 용산에서 우리 집까지 오면서 카톡으로 나 쌩얼 진짜 못생겼는데 나 기대치가 사람들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나 너무 불안해요 하면서 나한테 막 그렇게 카톡 했잖아. 그런 걸 보고 나니까는 많이 긴장했구나. 그리고 사실 너가 왔을 때 이 저 뭐야 달달각을 잡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첫 번째로 했어. 방송 오래 봤잖아. 나도 사실 좀 오래 보고 싶은 그런 팬이야. 그러면 이제 너는 그거지 제외선상 인정하지. 그런 거야. 12년 동안 솔직히 만난 코수님만 해도 엄청 많을 거야. 무지하게 많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결혼 근처까지 못 가봤다는 건 뭐겠어. 30대를 안 만나봐서 그런 거다. 맨 20대 초반 중반만 만나다 보니까. 내 만났던 여자 중에 제일 나이 많았던 여자 몇 살인 줄 알아? 24살. 아니 25살. 말이 되냐? 그래. 아니 나도 어린 여자 만나기 싫어. 완전 애기네. 그니까. 근데 구라 80명 어떻게 만나니? 해봤자 한 3, 4명 될 거야. 고순이 만난 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진짜 많이 안 돼. 10명도 안 될걸? 3, 4명 겨우 봐갖고. 구라.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난 사실 허심탄... 70명? 내가 무슨 포켓몬 트레이너야? 어? 지금 방금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여자들 몬스터볼로 다 이렇게 해? 내가 무슨 컬렉션 모아? 뭔 소리야? 지금까지 살면서 36년 살면서 만난 여자가 70명이 안 됐는데 말 같잖아 소리하고 있어. 장난이고 진짜로 70-80명 안 만났고 한 6명이 있나? 될 거야? 여자로 그냥 100번 물었다 적표 집동 구멍 몸태 혼자하지 69명이네. 너무 좋다. 이렇게 30대 코순이랑 함께 1박 2일로 여행도 다니고 난 행복해 너에게 그런 말 그렇게 그렇게 해맑게 웃었던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형님 모습이 참 실례요. 네 모습을 난 기억해 다음번에 나 같은 남자 만나지 마 행복해야 해. 이 노래가 이소라의 난 행복해. 아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노래 좋지 않아? 그렇게도 해맑게 웃던 네 모습을 난 기억해 다음 밤엔 나가
남자 만나지 마. 행복해야 해. 어때? 야, 너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나. 아니, 그 너무 손을 떨길래. 아, 지금 노래 부르는데 네가 느낀 거는 내 노래 소리보다도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의 수전증? 아니, 진심이 너랑... 느껴졌다고. 진심이 느껴졌다. 아, 진심이 느껴졌어? 아, 그럼 그건 좋아. 바로 한잔 하자. 아이, 좋다. 노래 하나 해줘. 나 그 노래 듣고 싶어. 그댄 행복에 살 텐데.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왜 또 생각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을 다시 꺼냈니? 왜 또 생각나니? 자꾸 네 모습을 봤니? 내 사진. 야, 우리 노래방 갔어야 돼, 진짜. 아, 너무 아쉽다.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부근에 10km 방면에 아무것도 없더라. 노래방은 아예 없었어. 다 닫았어. 그리고 한 군데가 연고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저기 도우미를 불러야만 노래방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어. 내가 도우미 안 보잖아. 아, 미안해. 아, 방금 토마토 깨무는데 여기서 토마토 애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봤거든? 불편이 없어? 아니 이뻐. 야. 제가 좀 술 마시면 스킨십이 많아져요. 나 그런 줄 제일 극혐하는데. 아, 진짜? 아니, 근데 또 호감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한테만? 그래? 근데 난 진짜 너랑 오래 가고 싶어서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어서 아, 남녀 관계로는 안 가려고 난 애초에 애진혁에 그냥 생각을 했어. 그런 게 좋지. 밤코스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 어울리니까 억가를 못하겠네. 나도 술깔게요. 네. 왜 한숨 쉬어? 미안해. 짱구만 박미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으랄 이은병을 안에 온태운 개재아지 세윤이 지금 아랫돌이 넙치 마냥 발딱발딱 뛰고 있을 때 코트 AK47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 씨발 진짜. 어디 총 구할 데 없냐? 하경이 그 친구는 같이 방송할 때 너가 봤잖아. 그걸 보고 너가 마음을 돌렸잖아. 만나봐도 되겠다. 어떤 모습이 그렇게? 약간 그 말? 뭐지? 정신 차려 해경한가? 어, 정신 차려 해경한. 그 얘기했을 때? 약간 남자의 어떤 그 중저음 목소리로 정신 차려 해경한 얘기했을 때 너가 딱 그 얘기 듣고 어머, 어마 저렇게 남자답다니 이걸 봤구나. 아니 그냥 좀 사람이구나.
저 새끼도 사람이구나. 사람 새끼 아닌 줄 알았는데. 맞아, 나 되게 무서워하더라 여자들이. 난 진짜 스윗하고 진짜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여운 사람인데 이걸 못 보여주는 게 아쉽다. 방송은 못 담아, 이 귀여움을. 볼까? 아, 역캠 아니에요. 호순이에요. 9년 방송 본 생얼 최가 30대 외모 원탑. 호순이 30대 외모 원탑 2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빠 그렇게 코가 커? 많은 코 그렇게 막 엄청 많을 건 아니야. 아, 내 코? 어, 엄청 막 2만원씩 많아. 맞아. 방송 봤을 때 뭐 2만원짜리 방송 봤을 때 코가 약간 인도인 코처럼 약간 삼각형 코인 줄 알았어? 육족 마늘 코인 줄 알았어? 어.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외모가 좀, 그러니까 여자들은 요즘 그런 걸로 한대, 여초 사이트에서. 근데 오늘의 이슈 자주 하잖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그, 이 남자를 봤을 때 사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키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래. 아, 그거를 공감 가지. 그거는 좀 너무 같지. 아, 너는 볼 때 아, 내가 저 남자랑 한번 야스를 야무지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닌가? 아, 키스를 할 수 있느냐. 키스의 여부. 어, 야스의 여부가 아니라. 소야엠님이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저는 33개 터지고 한다 그래서 막 볼 뽀뽀하고 이거는 굉장히 퇴폐적인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난 진짜 별로야.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야지 이게 뽀뽀도 가능하고 그런 거잖아. 아니야? 바이데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시키 기대하겠네. 보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자리라 길가다 버리고 간다. 좋다. 이 분위기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너. 페인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페인디님이 11만 1219번째로 팬클럽이 어? 되셨습니다. 코트 입술 맞춤. 왜? 내가 솔직히 수 좀 올랐어. 벌써? 실망했어? 나 잘못된 남자가 좋은데. 진짜? 이 정도 가지고 술을 먹었다? 근데 진짜 술을 났어. 야, 자몽에 이슬 먹자. 아, 이거 소주 다 먹었거든. 진로 다 먹었어, 진로.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 소중하게 나
소야 애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호시는 스킬이 노래밖에 없냐? 코트야 매력 발산 좀 잘해봐. 너 내 거 이거 오빠에게 입고 있으니까 되게 약간 신부시 이시룩 같아. 애엄마. 그니까 그 저 신혼부부. 되게 참한 그 부인? 약간 칭찬을 하면 욕을 하는 것 같고 욕을 하면 칭찬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해. 이쁘다는 얘기야. 아니 미시룩은 좀 이런 거 아니야? 야, 너 힘순진이구나. 어? 야. 우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말하는 게 진짜 변태늙으니 어투. 오늘 맛있다. 왜 이렇게 천박한? 고래사먹 짱이네. 안주로 너무 괜찮다. 뭐 찾아? 나 물 마시고. 너 이제 네 핸드폰 될 거야. 너 핸드폰 켜서 내 걸로 조금 보고 화장실 갔다 올게. 바이레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만 믿어. 방금 틀어놨지? 네. 우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좀 팬심이 떨어지셨나요?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게이야 지금 도망간다면 못 간다. 빨리 런 때리자. 바이데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코트랑 여행이 마음에 든다. 예스. 저건 처음에 딱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거야. 그런 시자야. 사람이 처음에 약간 좀 있어 보이고 막 그러려고 딱 그 자존심 세우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정도. 자기가 딱 세워놨을 때 그 정도인 거야. 장군 80 넘는다고? 현재 태아낙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잉아 지금 마지막 기회야. 진짜 네. 인사도 하지 말고가 더는 없어. 80인가? 근데 남자는 저런 건 죽어야 끝나. 이잉아 태훈이 어때? 태훈 오빠? 그냥 BJ 코트님이지. 코트 코박종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결혼하고 죽이자. 오빠 지금
턱이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확실히 코트형 없으니까 텐션 올라간다. 아, 팬 지켜. 그래야 빠른 그 코순이도 올 거 아니야. 니가 맞아. 아니 전 다른 코순이랑 그 바디 가는 그런 BH 클래스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귀면 평생 한여로 살아야 됨. 집에서 밥만 하고 키읔 키읔. 보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이제 하나. 응 이제 없어? 코순이 병멸 방송이네. 아 근데 저것도 근데 능력이다. 남자가 머리를 좋아야 바람이 잘 피거든. 저거라고 그랬나? 아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노래는 저거라고 그랬어요? 코트 호박종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익님 저런 똥돼지하고도 사귈 수 있나요? 아 저는 바이레이님이 약간...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든다. 예수 투턱 배 나온 남자 35살 이상. 그치?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 아, 그냥 이상형이 그렇다는 거죠. 이상형은. 바이데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엠마가 투대요. 코트 호박종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개고기 목포인가요? 보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이크 뒤에 탈 때 배가 팔에 다 감기셨나요? 취향이 좀... 취향이 사이코패스긴 해요. 투톱 에바라고?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듣고 사명이 태국에서 출국했대. 보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무게로 찍어 누르는 거 좋아하시나? 디귿디귿. 아 무게로 찍어 누르는 거? 저는 좀 약간 남자가 좀 위안에 살집이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눌러주는 걸 좋아해요. 코트는 실제로 보니까 좀 얼굴 작아요. 얼굴 작으세요. 아 근데 저렇게 살찐 건 말고 코트 코박종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님 코트 보험 몇 개 정도 생각 중이신가요? 아 약간 이게 귀엽게 디라인이지 저거는 좀 선넘었지. 저기 흘리면 좋지.
난 귀엽게 D라인. D라인. 20대 가신여들? 갑자기 노래 부른 거? 아, 저는 그냥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막 어필 어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게 어필인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멘토님은 같이 사시는 건가? 호트님이랑 어떻게 잘 마시지? 수컷. 저 O형이에요, O형. O형이에요. 선 넘네. 아, 진짜? 우겸을구 사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멘토율 코트랑 합. 자아는 차이. 그런 떡발이 짓은 하지 않아요. 호텔코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계이야 솔직히 바이크 탔을 때 존나 힘들어서 코트코피 대박 살래고 싶었다 있죠? 재택근무 할 때 거의 24시간 틀어놨어요. 진짜 괜찮네 이거. 오겸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화찬 D라인 배때기로 떠. 사고 와서 발성질이. 나 처음 먹어. 호트코디님이 아, 별풍선 55개를 선물했습니다. 귀여운 것 호또. 해봐. 해봐. 싫어.
부탁이야. 나보고 한 번만 해줘. 뽀뽀! 아. 안경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 아이, 미안하다, 씨. 뽀뽀! 아이 맛있어. 나는 왜 이렇게 배트 찐따가 이렇게 귀엽지? 아, 난 솔직히 너랑 살고 싶진 않아. 미안해. 들었어. 솔직히 35 이상에 투턱 나오고 배에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방송 볼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나잖아. 너랑 근데 난 너 지켜주고 싶어. 처음으로 코순이를 공략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준 사람이 너야. 나도 되게 오래 보고 싶어. 아, 알겠어. 너 한 번만 더 끼부리면 그땐 진짜 나도 못 참는다. 알았지?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정도 배는 아니래. 잘 들었어야지 비웃지. 너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어? 나? 학창 시절 때.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세후 240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 아, 그거였어. 그거지? 편입했어, 편입. 편입했어? 그래도 막판에 공부는 좀 했네. 막판 스커트를 올려서. 맞아. 노란색 먹지 마. 노란색 내 거야. 노란색 없어. 있어. 이게 노란색이잖아. 근데 처먹지 말래 나. 아니 노란색은 내 거야. 나 레몬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아. 취했어? 아니지? 아, 근데 내일 이거 다 어떻게 치우냐? 이거? 여기 펜션이라 치우고 가야 돼. 아, 진짜? 파워 양식실 통에 다 버리면 되지. 오, 아, 1층에 있더라고. 가져갈 때 한꺼번에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해야 되잖아. 나도 시키는 거야? 소야 앤님이 별풍선 11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와, 대박 터지겠다. 넌 이름이 뭐야? 아니야, 나한테 이행으로 남아줘. 아이씨, 하지마. 응? 왜 이래? 뭘? 뭘? 뭘 하지 말라고? 아니 뭘? 뭐했어 내가? 하지마. 왜 이래? 나 뭐했어? 왜? 왜 이래? 너 취했냐? 아, 진짜 공감 못한다. 어떤 공감? 무슨 공감? 사람에 대한 그런 공감이 없어. 갑자기? 왜? 뭔데? 진짜. 뭔데? 고경을 부탁해 드리니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뭐 했다고? 이름 물어봤다. 이름 물어보... 아, 저기 물어 안 물어본 게? 별풍선 11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은재인 거 몰랐냐? 이인재야. 아, 그거?
아니 이게 재밌어 그게. 나한테 2인분 나눠달라고. 비제이는 이런 게 재밌어. 넌 2인으로 나눠야 돼. 나 너 이름 알려주지 마. 네 이름 알면 나 진짜 미련 생길 것 같아. 아니 나는 댓글이 내가 왜 그런 거 진짜 몰랐거든? 왜 그런 거 그냥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 날 까는 이유를 알겠어? 어 진짜 진심이야. 야 너마저 내 편 안 들어주면 난 뭐가 돼? 그래서 연기 많이 했잖아. 무슨 연기? 어? 뭔 연기? 왜 그래? 오늘 혹시 사람이 무슨 연기? 아 진짜. 왜 그래? 아 못 참겠네. 너 채팅창 그만 봐. 너 지금 채팅창 그만 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약속 잊었어? 아이씨, 쳐먹어.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도 푸순이 하나 떠납니다. 채팅창 압수. 또 방송 온다. 이걸로 봐, 이걸로 봐.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사빈의 시 으발 키읔 또 속을 뻔 키읔. 손 괜찮나? 진짜 오늘 노래방 갔어야 했어. 나 오늘 노래 너무 잘 되는 거야. 진짜 네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노래방이 아니었다. 나 웬만한 여자 데리고 노래방 안 가. 왠 줄 알아? 그때부터 너무 주객 정도가 되고 너무 쉬운 거야. 그 남자는 여자를 공략할 때 그런 게 있어. 아, 이 여자가 뭘 해야 넘어오지?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내 이 여자한테 공을 줄 수 있지? 이런 생각 분명하냐? 근데 나는 솔직히 내 왁구와 내 배떼지가 난이도를 확 높여줘. 허들을. 근데 노래방을 가버리잖아? 너무 낮아져. 그래서 그냥 걸어서 그냥 이 허들을 넘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건 예전 얘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노래방 가잖아? 너 나한테 진짜 못 태어나. 진짜 진심이야. 에라이. 그래서 나는 일부러 노래방 안 가. 응. 예전 얘기 아니야. 진짜야. 아, 어?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노래 빼곤 없다는 걸. 왜 그래? 왜 채팅창? 야! 너 방방바 안 해? 왜 그래? 어, 알았어, 알았어. 담배 피지 마. 알았어? 해명하고 말게요. 어딨어 여러분들. 장난친 건데. 어. 아 연기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내가 너무 재수없는 연기를 했어. 아니야.
내가 반한 척하는. 맞아. 그만해. 진짜 웃겼어. 알았어. 찐따운한테 루어미 형님이 별풍선 스카이즈에 개를 선물했습니다. 누가 뭐 돈 줬나? 그렇게 돈을 하시는 건 주식 때 하던 건데 36살이 막냐이네. 어? 그리고 약간 뒷결인 척 지금 연기하는 거 너무 재밌다. 뒷결? 뒷결인 척 연기하는 거 너무 재밌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막 뒷결 그러잖아. 야, 이 분위기를 난 즐길 거야. 호트 코박종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똥돼지도 여친을 사귀는 돼지들의 롤모델입니다. 형님. 야, 근데 나 진짜 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뭔가 술 먹으면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좋지? 나 늦바람 들었나 봐. 늦바람. 생각해봐, 내가 24살 때 딱 24살 때 방송 시작해서 2010년부터 모니터 앞에서 20대 절반 이상을 보냈어.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모니터 앞에서 보냈어. 근데 이제 바이크도 타, 취미도 생겨. 그리고 이제 막 술의 맛도 알게 돼. 나 어떡하지? 나 진짜 이러다 걸레 훈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도착하는 거야. 어? 왜? 왜? 이미 대걸레 분이래. 다음 합방을 할 코순이는 스무디 22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스무디 22님이 11만 122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어떤 코순이가 나랑 또 합방해 줄까? 오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코순이들아. 근데 지코처럼 룸에서 다른 짓을 방송에서 하지 마. 너네 어떤 그런 팬심과 얼마나 내 방송을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해. 한잔할까? 근데 우리 은근히 잘 어울린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해? 응? 우리 은근히 잘 어울린대. 부부 같대. 오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제 방송 보고 이미지 만들고 오늘 폭파하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 신혼부부 같다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진지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 너무 행복해서 굳이 결혼이라는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거? 지금도 내가 굳이? 이런 생각? 오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조, 한명 유셨나? 요즘 문득 든 생각이야. 어쨌건 결혼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전부 다 하지 말래.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족같대. 다 하지 말래. 입을 모아서.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약간 나는 청개구리 마인드가 있거든.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직접 그것을 느껴서 비혼을 실천하겠다. 비혼주의는 원래 결혼으로 실천되는 거야. 내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거든. 오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비혼주의는 결국 결혼으로 입증시킬 수 있다고. 왜냐? 내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아, 너 이 새끼 취했.. 이 새끼 졸린가 보다. 너 가, 빨리. 가서 누워. 가서 자. 어? 가서 자. 너무 졸려 보인다. 이걸 왜 들고 가? 내가.. 아, 안 돼. 술 그만 먹어. 자. 오빠 이번에 바닥에 잘게. 싫어? 난 바닥 아니면 아빠 나 침대에 못 자.
뭘 폭로를 감지해 여러분들. 진짜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진짜 진, 진심으로 진실성 있는 방송 피드백은 지금 카페 올라온 글들이야. 이 새끼 진짜 방송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앞에서는 방송 존나 잘하는데 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는 진짜 개병신이 된다. 노래 부르고 뜬금없이 노래 뜬금포로 막 노래 쳐부르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스냅백 쓰고 스키니진 입는 30대 40대 아저씨 같다. 하니스 사이공님이 별풍선 10개를 그게 사실은 찐 이 비웃친 앞에 채소만 있으니까 정신너겠니 못 차리네.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변태들 근이 같아. 루어기형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진짜 애저인 줄 알았다. 아 고맙다. 진짜 애새끼였네. 디귿 디귿 어깨 고딩 소개팅 보는 것 같아. 50개 고마워. 근데 이 와중에도 내가 난 틀려먹은 새끼라는 걸 느낀 게 뭔 줄 알아? 니들이 왜 나한테 지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평소에 니네가 날 따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가 아니라 왜 지랄이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 난 지금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편하게 방송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지 모르겠어 난. 그러니까 나 진짜 공릉제긴 해 내가 진짜로. 떠나갈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잊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한 잔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알라를 위하여. 루어기형님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딴 건 그렇다 쳐도 바쁜 노래 진짜 패버려 진짜. 키읔 불비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이고 이 아저씨야.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알라우 막바르 나이!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악을 달리는 남자. 최악의 행복. 뇌절에 뇌절 그리고 다시 뇌절. 삐끄리고 땅 그리고 삐끄리고 땅. 야. 구경을 부탁드립니다.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태경이로 극락가도로 같이 날아기라니 미치신 재능입니다. 야. 형님. 어? 포트 무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조현병 사이코패스. 아, 아직도 20대 들어가고 해.
무조건 잠방이지. 이 잠방을 하지 않는다.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헝그러다 잘 때 이인이한테 무슨 짓을 당하려고 기긋기긋. 아, 나 근데 술 너무 좋아한다. 나 왜 이렇게 술을 잘 먹지? 아, 존나 못 먹어, 그냥. 야. 어? 너 뭐라 그래서? 응? 너 뭐라 그래서? 누구인가? 이런 민기적 거리지 마라. 시청 모드로 돌입한 거야? 원래 집에서 그러고 봐? 존나 귀여워. 제 잡소리 넣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뭘 사귀어 여러분? 신께 맹세꽃. 저 아이와 사귀지 않아요. 너 신 안 믿잖아. 아니 나 진짜 신 믿어. 나는 카르마를 믿어. 죄짓고 살면 안 돼. 내가 여러분을 속이고 저희와 사귄다? 너 신앙 믿잖아, 알람 있지. 응? 쟤랑 사귄다? 그럼 또 카르마를 업보를 쌓는 거야. 항상 사람은 진실되게. 근데 묘하게 기분은 좋아. 호트코지님이 쟤랑 나랑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런 무지몽매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네. 진짜 미안한데 실제로 안 사겨. 내 말은 이제 내 말은 무슨 말이라도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말 믿어줄래?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아, 노래 하나 부를게. 나 진짜 호트 코박종님이 펜션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 사귀는데 남녀가 펜션을 둘이서 자냐? 야, 나 못 참겠다 얘들아. 노래 하나 부를게 진짜로. 응? 호트 먹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펜션 주변에 계곡 있어? 이인이가 형 계곡 마렵대. 아니 왜? 알았어 알았어, 노래 안 할게. 노래 안 할게. 나 근데 듣고 싶은 노래가 딱 하나 있어. 터보의 회상. 나 이거만 음악 감상 좀 해도 될까? 내가 안 부를게.